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아, 뭐 하는 거야? 혼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해. 왜 자꾸 엄마는 부르고 난리야? 당장 TV 꺼! 엄마가 꺼줘. 이놈의 기집애를 확 그냥 나가서 민지 전화나 받아. 민지야, 나야. 근데 무슨 일이야? 안녕, 자두야. 저번에 빌려간 내 자연공책 돌려줬으면 해서. 뭐? 네 자연공책? 아, 그거? 학교에 두고 왔는데? 월요일에 줘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뭐? 월요일에 중간고사 보니까 그 전에 꼭 돌려줘야 한다고 했던 건데. 아, 뭐야. 우리 월요일부터 중간고사 보는 거야? 공책이 시험 요점이랑 다 정리해놨는데 나보고 시험 어떻게 보라고. 아, 미안해서 어쩌지. 난 진짜 시험인 줄 몰랐어. 지금 몇 시지? 시간 얼마 안 늦었는데 지금 가서 수희 아저씨한테 부탁해볼까? 지금? 내일은 일요일이라 교문도 닫혀있을 거고. 자두 너 안 가면 나라도 혼자 가서 아저씨한테 말해볼래. 내가 잘못한 건데 어떻게 그러냐. 알았어, 그럼 우리 10분 있다가 만나는 걸로 하자. 그래, 거기서 봐. 9시도 안 됐네. 뭐, 많이 안 늦었으니까 괜찮겠지. TV 끄고 나가! 맞다, TV. 엄마, 나 잠깐 민지 좀 만나고 올게. 오밤중에 너 또 어딜 나가?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그리고 이걸 뭐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항상 다니던 길인데 뭐. 민지야, 우리 뛰어갈까? 뭐야 이건? 거울인데. 자두야, 안녕. 저기 민지야. 어? 학교에 수희 아저씨 당연히 계시겠지? 그럼, 수희 아저씨 없는 학교가 어딨어. 핫도그 하나요. 저 녀석 돌돌이 아니야? 야, 돌돌아! 여기서 혼자 뭐해? 딴 애들은? 윤석이랑 재현이랑 모두 시험 공부한다고 학원 갔어. 배신자들. 설마 니들도 학원 가는 길? 아니, 우린 지금 학교가. 학교? 이런 시간에 학교엔 뭐하러? 중요한 공책을 두고 와서. 보아하니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너도 같이 갈래? 자두야, 돌돌이는 갑자기 왜? 한 놈이라도 더 있는 게 안 무섭고 좋잖아. 이걸 어쩌지? 나 윤석이랑 약속 있어서 지금 가봐야 하는데. 야, 붕어 IQ. 윤석이는 학원 갔다고 10초 전에 말했잖아. 맞다, 윤석이가 아니라 저기 그 누구. 너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웃기고 있네. 내가 설마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발에서 피가. 이거 완전 걱정이구만. 가진 거라곤 똥배밖에 없는 놈. 네 몸엔 비계살만 있고 용기는 없는 거냐? 뭐야? 최자도 너 말 다 했어? 그게 아니면 증명을 해보던가. 증명 따위 할 건 없지만. 좋아, 니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 내가 특별히 같이 가주지. 에이, 뭐야, 나보다 더 화나잖아. 저기 수희 아저씨다.
뭐해? 어서 들어가지 않고. 아저씨! 아저씨 바쁘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가서 가지고 나올까? 응? 아, 민지야, 어쨌든 나 때문에 귀찮게 해서 미안. 다음엔 꼭 미리미리 돌려줄게. 괜찮아. 말 나온 김에 우리 집에 가서 공부하다 갈래? 하나 둘 셋 하면 힘껏 당기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니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아니, 얘들이 뭘 봤길래? 에? 뭐야, 포스터잖아. 바람에 날라왔나? 그래, 이 밤에 학교는 뭐하러 온 거야? 자연공책 가지러요. 공책 두 번 가지러 왔다간 아주 초상 치르겠구나. 괜찮겠니? 다리가 좀 많이 부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저씨. 건물 앞에 내려주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순찰하실 때 조심하세요. 아까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문도 저절로 닫히고. 야, 이서가 그런 게 어딨다 그래. 이 니들이 무서워서 헛것을 본 게지. 아니에요, 진짜요, 아저씨. 그러니까 손전도 꼭 들고 불도 켜고 다니세요. 마음은 고맙지만 아저씨는 어두운데도 잘 다녀요. 조심해서 들어가라.
또 길가에 영화 포스터 보고 놀라 기절하지 말고, 알았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다친 친구 잘 부축해서 데려다 주고, 응? 제발 생각 좀 하면서 먹어, 알았어? 아이고, 이건 뭐 아주 박살이 났네요. 저 선생님, 이건 아예 새로 갈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누가 이런 짓을. 물품관리과에 얘기해서 내일까지 갈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 아저씨! 어? 그래, 무슨 일이냐? 혹시 토요일날 당직 서셨던 수희 아저씨는 오늘 안 나오세요? 뭐? 저희가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따가 혹시 나오시면요. 수희 아저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학교의 수희는 나 혼잔데. 그리고 토요일은 당직 없다. 이게 뭐야? 소시지라도 하나 넣어줄 것이지? 자두야, 또 오자마자 도시락부터 먹는 거야? 요즘 계속 배가 고프네. 키가 크려고 일어나? 여러분, 전달사항이 있어요. 뭐?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차봉근 감독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실 거예요. 드디어 감독님을 만난다! 여기 있었구나! 작년에 감독님의 사인을 받은 소중한 내 바지, 내 보물! 학기느라 1년 동안 한 번도 못 입었어. 이걸 입고 가면 날 알아보시겠지? 바지가 잠기질 않네. 배에 살이 쪄서 그런 건가? 언니 뭐해? 저녁 먹으래. 안 먹어! 게 아니라 밥을 좀 굶어서 그래. 밥을 굶었다고? 왜 그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내 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며칠째 똥 못 싼 거 아니냐? 이게 살이 쪄서 바지가 안 맞는다고! 뭐? 감독님 오시면 사인받았던 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할머니 집에서 너무 많이 먹고 왔나 봐. 야, 그럼 더 늦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 좋았어! 그 바지가 다시 내 몸에 들어갈 때까지 다이어트다! 신난다! 점심시간이다! 안 돼! 제자도 정신 차려! 살 빼야지! 자두야, 진짜 안 먹을 거야? 저러다 귀여운 볼살 다 빠지겠네.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랑 돈가스 냄새가... 역시 내 작전이 통하고 있어. 내가 대신 먹어줄게!
굽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볼 홀쭉해진 것 좀 봐. 자두야, 내가 널 위해서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왔어. 뭐? 진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살이 어떻게 빠진다는 거야? 그걸로? 그 공을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공을 멀리 던지면 네가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반복 운동이 되는 거지. 아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을 이용하는 거구나. 좋았어! 던져! 여기! 가져왔어! 다시 던져!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이코! 축구 연습 중이라서 내 축구공인 줄 알았네. 거짓말하지 마! 너 일부러 우리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뭐? 우리? 참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야, 이윤석!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 대체 언제까지 날 방해할 건데! 당연히 평생 할 거다! 왜? 나 진짜! 얘들아! 토리아님! 난 괜찮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은실이가 성공했다는 다이어트를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 강아지 은실이요? 네! 그럼 방금 제가 한 운동이 강아지가 주인이랑 같이 하는 운동이었나요? 예, 저희 은실이가 비만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공놀이로 살을 뺐지요. 장성훈! 자두야, 괜찮아. 너 볼이 쏙 들어갔어. 성훈이가 알려준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 얘긴 꺼내지도 마. 얘들아, 안녕. 어머, 은희야, 너 그 옷 새로 산 거야? 그거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원피스네. 맞아, 이거 입으려고 다이어트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머, 다이어트에 성공했구나. 당연하지. 잠깐만, 다이어트라고? 그거 어떻게 성공했는데? 나도 좀 알려주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래, 좋아. 사실은 내가 폭포 다이어트를 했거든. 폭포 다이어트?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특별한 비법인데. 어떻게 하냐. 저게 무슨 소리야. 폭포 다이어트라고 살을 빼고 싶은 부위에 폭포수를 맞으면 지방을 분해시켜주지. 일종의 마사지 효과라고 할 수 있어. 폭포를 맞으면 살이 빠진다고? 자두야! 어? 뭐야? 넌 왜 여기까지 따라오냐? 폭포 다이어트 같은 건 없어. 은희가 너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웃기시네! 거짓말하는 건 너잖아! 뭐? 난 네 말 안 믿어! 폭포 맞으면 아프기만 할 거야.
걸. 어디 한번 당해봐라. 드디어 들어갔어. 이걸 보면 감독님이 날 기억하시겠지? 아니, 너 내가 사인한 바지를 입고 있구나. 축구에 무척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디 축구 실력 좀 볼까? 네! 야! 자두야, 너 진짜 괜찮아? 많이 아파 보여. 바지가 꽉 끼어서 피가 안 통하나 봐. 그래도 이걸 입은 게 어디야? 야, 윤석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아, 지금 운동장에 차범근 감독님이 도착하셨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야, 그냥 교실에 있지. 채! 다이어트 방해한 것도 모자라서 차범근 감독님까지 못 만나게 하려고? 절대 그렇게 못하지! 동양인 최초로 유럽을 제패한 전설의 축구선수! 내 영원한 우상에게 직접 축구를 배울 수 있다니! 어? 학생! 내가 사인한 바지를 입었군요! 이름이... 최자두입니다! 감독님의 엄청난 팬이에요! 고마워요. 그럼 최자두 학생이 먼저 공을 한번 차볼까요? 제가 왜 양호실에 누워 있는 건가요? 너 쓰러져서 여기 온 거잖아. 그러니까 굶긴 왜 굶냐?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했다고 하던데. 감독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좋은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네. 앞으로 다시는 다이어트 안 하고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할게요. 그럼 빨리 건강해져서 자두의 축구 실력을 보여줄래요? 네, 감독님! 약속할게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될 거거든! 언니가 건강한 어린이 되겠다고 동생 건강은 다 해칠 셈이야! 이것도 미미 물려줘야겠네. 작년에 입던 거라 미미 물려주려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찢어졌대? 버려야겠다 이건! 물가도 올랐는데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지. 두부랑 버섯이랑 나물 조금 하고. 그래, 여기 적힌 대로만 사면. 지금부터 딱 10분간만 무려 반값 50% 세일합니다. 반값? 아, 지금부터 10분간만 세일하니까요. 서둘러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 맛있게 먹어요. 네.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이게 뭐야? 왜 그래, 자두야? 멸치볶음, 멸치 동그랑땡, 멸치 장조림, 다 멸치잖아.
어떡해. 자두 넌 멸치 안 먹잖아. 그러니까 민지 너도 아는 걸 왜 우리 엄마 모르실까. 자두야 나랑 바꿔먹자. 나 멸치 좋아해. 친구야 뜻은 고마우나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그부들을 방문하고 오겠네. 하, 이거 참 인심 한번 고약해졌군. 이거 실내 하울이다. 지나가는 식객이 온대. 돈가스 한 점 주시면 감사하겠소이다. 돈가스라니 무슨 소리야. 내 눈은 못 속입니다. 그렇다면 어? 돌돌이한테 돌려주도록 해. 윤석아. 나 이윤석 반장으로서 우리 반의 평화를 깨뜨리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치, 돈가스 하나 먹는데 무슨 평화식이나. 자 어서 먹어 돌돌아. 정말 고마워 윤석아. 오호 이윤석이 함 해보자는 거지. 쥬악. 진짜도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뭐? 천하의 식탐대장 최자두가 멸치를 안 먹는다고? 친구 반찬을 뺏어 먹는 것도 나쁘지만 편식을 하는 건 더 나쁜 일이야. 다녀왔습니다. 엄마, 왜 무서운 표정으로 서 계세요? 도시락 통 내놔봐. 네? 뭐들 그렇듯이 엄마의 정성에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먹었는데요. 왜요? 어, 그러세요? 그럼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지.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이게 뭐예요? 먹인 뭐야. 멸치 반찬들이지. 네 도시락에 있던 거랑 똑같은. 나 지금 배 안 고픈데. 아 미워. 으이구 하다하다 이젠 편식 때문에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게 만들어. 그럼 여태까지 멸치가 들어간 반찬들은 다 어떻게 했어? 전부 버리고 온 거야? 전부 버린 건 아니에요. 민주가 먹고 남은 것만.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진짜! 최자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는데 먹기 싫다고 음식을 버려? 죄송해요. 그래도 멸치는 싫어요. 아휴, 저 녀석 편식하는 걸 대체 어떻게 고친다? 모두 저녁 먹어요! 우와! 웬일이야, 여보? 무슨 날이야, 오늘?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했으니까 맛있게들 먹어요. 예! 여기서 잠깐! 본 요리를 먹기 전에 욕을 먼저 먹고요. 에? 아니, 웬 멸치? 그야, 멸치는 몸에도 좋고 입맛도 돋구고 무엇보다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서요. 자두야, 그냥 먹지 그러니. 이것 봐라. 맛있다. 난 됐거든요.
밥 안 먹을래. 그렇다고 밥까지 못 먹게 하는 건 너무했다. 맞아요. 언니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만! 자두 거 좀 남겨둬요. 그리고 편식 같은 나쁜 버릇은 최대한 빨리 고쳐야 한다고요. 그럼요. 꼭 고쳐야죠. 밥 안 먹는다고 내가 굶을 줄 알고. 맛있어. 역시 멸치보단 떡볶이지. 아줌마, 오뎅 국물 추가요. 맨날 군것질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지겹고 돈도 없는데. 아, 맛있겠다. 그냥 두 눈 꼭 감고 멸치를 먹어봐. 그래, 그냥 조그만 쥐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니야, 멸치는 얼굴에 눈, 코, 입까지 다 달려있잖아. 게다가 멸치 똥은 얼마나 쓴데. 엄마. 엄마 뒤에도 눈이 달리셨나? 됐어. 차라리 내 돈으로 사 먹을 테다. 하긴 10살짜리 애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겠어. 참아라 최자도.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항복할 순 없지. 그래, 차라리 굶자 굶어. 어마마마. 소녀 항복하겠사옵나이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럼 이제 멸치도 잘 먹을 거니? 아무렴요. 고기 반찬이랑 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 잘 왔다. 대신 내일 아침까지 그동안 밀린 이 멸치 100마리 다 먹도록 해라. 으아, 100마리요? 왜? 못 먹겠단 거니? 아니요, 먹어야죠. 먹을 거야? 우리 먹을 거야? 정말 먹을 거야? 정말로 네가 다 먹은 거야? 그렇다니까요. 100마리 다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전 그렇게 못 믿으시겠으면 제 방을 한번 뒤져보시던지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내 딸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니? 그럼 이제 밥 먹자. 잘 먹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잘 다녀와. 응? 아유, 이 녀석이 더럽게. 응. 멸치!
찢어뜯네 이놈. 많이 먹어라. 놀이터는 공사 중이라 못 가고 오늘은 구슬치기 어디서 하지? 자두네 마당에서 하는 거 어떨까? 괜찮아? 오케이!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는 걸로! 저기, 얘들아! 어? 오늘 우리 집 안 갈래?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댔는데! 어, 정말이야? 그럼 오늘은 은이네 집 가는 걸로! 근데 맛있는 거 뭐? 돈가스랑 탕수육이랑 치킨이랑 피자랑! 그런데 이걸 어쩌지? 어? 엄마가 딱 두 명만 데려오랬는데! 헐! 민지랑 돌돌이만 가는 게 좋겠어. 어? 뭐? 아니야, 난 꼭 안 가도 돼. 엄마! 나 돈가스랑 탕수육이랑 피자랑 치킨 해줘. 뭐? 빨리 해줘, 빨리. 시끄러, 엄마 지금 바빠. 배고프면 김치에 밥 해서 먹던가. 다른 애들은 엄마가 돈가스랑 탕수육 같은 것도 다 해준단 말이야. 아이, 피자, 탕수육. 그럼 그 집 가서 살든지. 반찬이 이게 뭐야? 뭘? 이 정도면 됐지. 네가 김치만 있으면 안 된대서 계란 후라이도 해줬잖아. 이게 어떻게 계란 후라이야? 노른자도 없잖아. 노른자는 엄마가 먹었지? 뭐? 아유, 요게? 먹기 싫으면 그냥 먹지 마. 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애 밥은 먹여야지. 그럼 당신이 데리고 나가서 뭐 좀 사 먹이든가요? 아, 배고파. 더 이상 안 되겠어. 분명 아빠가 숨겨놓은 비상금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 돈을 찾아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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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문이 왜 열렸대? 에이, 장롱이 낡아서 또 문이 열렸나 보네. 그러게요. 장롱을 바꾸던가 해야지, 원. 그럴 돈이 어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 입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미쳐. 사정이 하도 딱하고 불쌍해서. 아니, 그럼 우리는요? 당신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안 딱하고 안 불쌍해요, 지금? 오늘도 애들한테 계란 먹이려고 계란 깨진 거 흰자만 겨우겨우 얻어와선 구워줬는데. 울지 말고, 여보, 미안. 아유, 됐어요. 거실에 나가서 자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정말 1억이야? 그 돈 꼭 받아온다잖아. 아니, 왜 큰 소리예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칠 입장이에요. 자두야, 너 왜 그래? 하루 종일 말도 없고 눈도 퀭하고 무슨 일 있어? 그게 싫은. 아, 자두 너 많이 속상했겠다. 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다투신 적이 있거든. 같이 밥도 안 드시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열심히 요리를 해서 부모님께 저녁을 만들어드렸더니 같이 드시면서 화해하시더라. 정말? 어? 우리 집에 요리책 있는데 빌려줄까? 만들고 싶은 요리 있어?
갈비찜, 돈까스. 그래, 탕수육도 좋겠다. 자두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말고 가족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음식 말이야. 만들어주고 싶은 거라? 그래, 가족만의 추억이 있다거나 그런 음식. 아, 하나 생각났다. 케이크. 케이크? 우와, 자두야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여기 있다, 케이크 만드는 법. 재료가 많잖아. 밀가루, 설탕, 계란, 생크림. 오븐도 있어야 돼? 안 되겠다. 자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선 밀가루랑 설탕은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가져다가 쓰면 돼. 고마워, 민지야. 그럼 다른 재료들도 친구들한테 구해봐야겠다. 자, 고맙다. 근데 혹시 초콜릿이나 과일 같은 건 없냐? 돌돌이네 집에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케이크 만든다면서 초콜릿이랑 과일은 뭐에다 쓰게? 케이크 위에 장식해야지. 근데 너희 집에 생크림이랑 오븐은 없냐? 생크림이랑 오븐? 아, 은희네 집 가니까 거기 있던데. 뭐, 은희? 은희네 집에 있어. 왜 하필 은희야? 민지랑 돌돌이만 가는 게 좋겠어. 어? 최자두? 어? 네가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거실에 나가서 자요. 얼굴도 목 시르니까. 뭐? 이렇게까지 사고하는데 정말 1억이야? 저기 은희야, 부탁이 있어. 그러니까 케이크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집에 오븐과 생크림이 필요하다는 거지? 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정말? 그런데 피아노 학원에서 너무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그런지 어깨가 많이 아프네. 이렇게 어깨가 아파선 어떻게 오븐 있는 곳을 알려주지? 말을 하지! 나 원래 엄마 엄청 잘하는데. 오븐은 주방에 있어. 마음껏 써도 돼. 그래, 참자. 참는 거야. 자두야! 어? 내 숙제 좀 해줘. 뭐, 내가? 은희야, 생크림만 있으면 되는데. 아, 생크림. 근데 어쩌지? 생크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하면서 좀 찾아볼래? 뭐? 자. 고마워. 뭘,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고마우면 나중에 나도 케이크 한 조각 주던가. 지금 몇 시야? 아빠 퇴근하고 오실 시간이겠다. 생크림은 집에 가서 발라야겠어.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저녁은? 엄마는 생각 없어. 아빠한테 차려달라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차렸는데 나와서 드시라고요. 응? 뭐? 네가? 아니, 이게 웬 케이크야? 제자도 너! 어디서 돈이나 갖고 이걸 샀어? 산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뭐? 네가? 그
그동안 반찬 투정만 하고 죄송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 자두 다 컸네. 시집 가도 되겠다. 자두야, 고맙다. 이렇게 멋진 케이크를 받았는데 엄만 자두한테 뭘 해주지? 그럼 두 분 화해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싸웠잖아. 내가 반찬 투정 안 하는 착한 딸 될 테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언니야 왜 울어? 누나 울지 마. 자두야, 엄마 아빠 안 싸워. 그래 자두야, 우리 큰딸 걱정 많이 했구나. 아빠가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자두까지 걱정시키고 부끄럽네. 곧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나도 너무 몰아붙여서 미안해요. 어서 드셔보세요. 생크림 맛이 왜 이래? 왜? 맛이 어떻길래? 이상하다. 분명히 생크림이었는데. 윤이 정말. 누구세요? 고마우면 케이크 한 조각 달라고 그랬지? 너 다 먹어라. 이게 뭐야? 네가 준 크림으로 만든 거니까 네가 다 먹어.